여러분 안녕하세요. 떡순이TV입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공영주차장 가만 보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거기 쭉 세워져 있는 그런 차량들도 많이 보입니다. 게다가 이거 주인이 없는 거 아니야? 혹은 저차 버려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차들도 꽤 많죠. 도대체 공무원들은 단속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한달 넘게 방치된 차들에 대해서 견인이나 이동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요. 이런 차들에 대해서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가 다였어요. 차량을 견인하거나 혹은 이동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혹은 법적 근거가 따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표했고요. 이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주차장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번에 단속에 해당하는 주차장은요. 노상 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 그리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주차장 대부분이 여기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무료 공영 주차장이 방치된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요, 관할 지자체에서 이동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견인 조치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돼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똑순이 TV. 차량이 견인된 경우에 차량 주인은 어디에서 문의해야 되나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했을 경우에는요,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 차량 보관소, 그러니까 견인 보관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운영 중인 견인 보관소에다가 문의를 해서 차량을 찾으시면 돼요.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차량이 만약에 견인 보관소로 이미 이동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견인 보관소에 방문을 해서 차량 견인료 그리고 보관료를 납부를 하고 그 후에 내 차량을 다시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을 견인했는데 그후 24시간 동안 이 차량을 다시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차의 보관 장소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소유자에게 이제 등기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편을 보낸, 그러니까 통지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 1개월이 지나도 차량 주인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 차를 매각하거나 혹은 폐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달 안에는 그 차를 꼭 되찾아야겠죠. 만약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요. 자, 이럴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혹은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요. 공고했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를 매각하거나 혹은 폐차할 수 있습니다. 장기 주차 혹은 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으로 시민들이 겪어왔던 그런 불편함이 조금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정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를 높일 수도 있고요. 또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한, 근절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것 같습니다. 똑순이 TV.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똑소리 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